3당 합당 이제 되고 나서 그 뒤에 정치 일정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방선거 부활 예, 문제를 놓고 단식투쟁하고. 단식투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예.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예. 그때 지금 거리에서 보좌 이렇게 함께 정치하실 텐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 상황을 좀 회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단식투쟁을 13일 만에 이제 그 양반이 포기를 했어요. 스물한 세 있을 텐데. 그때 내가 나당 대변인이니까 그 양반하고 지금 거리에서 이제 다른 사람은 다 단식투쟁을 하고 단식을 하라고 해도 대변인만은 단식하면 이 일을 못하니까 단식을 해방시켜주셨어요. 안 해도 됐다고. 그래서 나만 이제 밥 먹고 이제 다니면서 이제 기자들 접대하고 다이 언론 플레이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투쟁한 동기가 지방자치 선거를 하려면 의회선거만 하지 않고 단체장까지 같이 해야 한다. 근데 도의회, 시의회만 하고 시장, 군수, 뭐 구청장은 안 하면 되느냐 해가지고 지방자치를 완벽하게 실시하려면 이 단체장까지 같이 해야 한다 해가지고 이제 단식투쟁에 들어갔는데 그 양반이 건강이 참 그때 나쁘셨어요. 속으로. 13일째 되니까 완전히 혼수 상태에 빠지시더라고. 그 양반이. 그래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분은 의사와 관계없이 그냥 우리가 병원에 의사한테 협조를 구해가지고 응급 처방을 해드려서. 그러면 그냥 깔딱깔딱 그렇게 몸이 쇠잔해지시더라고요. 이저저 정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 말씀도 잘 제대로 못하실 못 하실 정도로 정도로 착 까발어지시더라고. 기력이 아예 기력이 없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후유증이 나중에 대통령 되기까지에서도 상당히 말씀들은 세상에 안 밝혀졌지만 그 후유증이 많이 있었어요. 영향을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 나이 먹어가지고 나이 잡수셔가지고 그 함부로 하는 거 나이도. 그리고 단식을 하려면 김영삼 씨하고 또 다른 점이 뭐냐면 그 양반은 단식하겠다는 마음을 미리 정하는가 봐. 그래가지고 단식에 들어가기 수순을 밟는 거예요. 제대로. 가지고 조금씩 해가지고 줄여가면서 그 처방이 있다더군 뭐냐.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 양반은 그냥 갑자기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나이도 더 잡수신다가 갑자기 하니까 감당을 못 하더라고. 그때 한 번은 김용환 사무총장, 허주가 김윤환. 김윤환 허주가 이제 문병을 왔어요. 세브란스에. 근데 말씀을 잘못 하시더라니까. 기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주위에서 그냥 주위에서 그냥 단식 중단시키자 해가지고. 나중에 뭐 혼나고 하는 것은 자기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건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나중에 뭐 매를 맞더라도 그냥 단식 끊자 해가지고 그냥 끊어냈죠. 아, 그리고 그 상태에서 보람의 공원에서 이제 연설회가 있었어요. 그때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보람의 공원에서 이제 그때 대중 집회를 하는 거야. 아, 근데 거기를 나가시겠대. 근데 우리가 내가 상황을 살펴보니까 나가시면 쓰러져 돌아가시는 거야. 그냥 그저 뭐 내가 대변인 생활할 때 꾸중을 한번 딱 비서실장하고 그 하는 동안에 한번딱 들었는데 왜 자네 마음대로 내가 참석을 안 넣는다는 방송을 했느냐. 내가 안 넣는다고 방송을 해버려야 이 양반이 안 나갈 명분이 있지. 그러한 놈은 나오는 줄 알고 군중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안 나가냐. 그래가지고 고집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냐. 그래서 미리 그냥 그냥 미리 내가 기자들이 이제 대변인한테 물을 거 아니오. 김대중 대통령이 나오시냐. 세브란스 병원에서 단식하는데 나오실 수 있느냐? 나오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래서 내가 12시, 1시쯤 돼가지고 2시 집회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들 보고. 오늘 김대중 대통령 참석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뉴스로 막 나간 거 아니냐? 막 바로 연통 다가 나가니까 그냥 보라매 공원에서 그냥
내가 뭐 웅성거리고 난리가 났어. 막 뭐 어떻게 된 거냐 막. 그래가지고는 그 사실을 얘기해야 할 거 아니야. 어떻게 지금 집회가 어떻게 되었냐 해서 총재님 제가 그냥 의사와 관계없이 참석 못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했더니 허, 그 힘없이 계시던 분이 그냥 불화같이 화를 내시더라고. 누구 맘대로 어? 자네 맘대로 말이야 참석 못하냐고 그런 발표를 했느냐 이거요. 그 대변이라는 게 큰 힘이 있더만 그때는 대통령도 그냥 나한테는 꼼짝 못한 거예요. 내가 안 했는데 뭐 내가 대변 신분으로 발표를 해버렸으니까. 그때는 이제 야당 총재죠. 그렇죠. 야당 총재. 예. 불화가지고 한번 화를 내더라고. 예. 그러니까 제 판단이 옳지 못했더라도 저는 총재님 생각을 하고 그랬으니까 예. 길게 보시고 오늘 그냥 참으시죠. 그랬더니 하, 말도 않고 숨을 푹 쉬면서 나가보세요. 그러더라고. 이기택 씨가 혼자 네. 대표로 공동 대표일 때니까 이기택 씨 나온 거 이런 사람들이 그냥 떼우고 말았지. 아,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단식 투쟁을 안 했으면 아마 그것이 관철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이제 다시 부활되는 거죠. 되고 지방선거가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된 것이 우리나라 정치 발전 또 이제 국회 차원에서도. 이런 그 의회 발전에 어떤 그 도움을 줬다고 보시나요? 지방자치 선거가 제대로 이행이 되면 네. 민주주의가 제대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피어나가지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꽃이 핀다 하는 게 이제 우리들의 생각이었고 임대중 네. 대통령이 생각이었어요, 총재님이 생각이었어요. 근데 지내놓고 보면 지금 후유증도 있죠. 지방자치 후유증도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큰 테두리에서 보면 지방자치가 없었다면 김대중 정부가 탄생할 수도 없었고 노무현 정부가 탄생할 수도 없었고 또 그 당의 여야 간의 힘의 균형이 옛날에는 있으나마나 야당 수준이었잖아요. 네. 여당 그냥 일방적으로 거대 여당이 그렇죠.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을 어느 정도 균형이 있는 수준으로까지 야당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 선거를 통해서 관권 선거가 지방에 미쳐가지고 네. 불이익을 당하도록 안 만들고 자기가 이 오는 사람 시장시키고 군수시키고 그래가지고 자기 말 잘 듣지 않으면 예산도 안 주고 뭐 임명도 단체장 임명도 안 해준다 이렇게 압력을 넣는 정부 여당을 상대로 해서 지방자치가 아닌 우리 편을 어디서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것은 야당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변의 민주주의 국민이 주인인 것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힘을 그때 이제 하나씩 확인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풀뿌리 민주주의의 부작용도 있어가지고 의회 사실 여당 야당을 떠나서 의회 민주주의의 지방의회의 그 교육 수준이랄지 이런 게 굉장히 낮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나온 사람들이 거의 대반이었어. 대부분이었어. 그리고 공부 않고 시장 군수나 지사를 상대로 하려니까 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제 배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 민주주의의 이 주인의식은 우리도 주인이 될 수 있고 우리도 이렇게 리더가 될 수 있고 말하자면 사회 지도층으로 성장할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을 주니까 막 불이 붙는 거예요. 지방 들꽃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지방자치가 그래도 김대중 씨의 그 고집스러운 그 주장 때문에 관철됐다고 하는 그 터전을 만들어가지고 결국 관철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로는 그러니까 한국의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큰 테두리는 이제 YS가 많이 한 부분이 있어요. 뭐 하나의 척계로고 뭐 해가지고 네네. 뭐 그런 게 있지만 소프트웨어 부분에 있어서 그 섬세하게 지방자치 같은 거 풀뿌리 민주주의 시키고 뭐 여성분도 계시지만 뭐 여성 남녀 평등 고용법이니 남녀 평등 주장해가지고 여성 여권 신장한 거 이 전부 이 여권 신장하고 이 민형사법 이게 그 민법 같은 거 개정하고 하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 오늘 여성들이 뭐 대통령도 되고 뭐 여적 장관도 되고 뭐 의회도 많이 진출하고 여권 신장되고 집안에서도 참 뭐 여자가 이제 주인이 돼버린 시대는 사실은 김대중 총재의 공이 커. 그 고걸 또 내줘온 사람이 이유 여사야. 이유 여사는 정치적인 부인이라고 보기에는
이 김대중 대통령이 부인이라고 보기보다는 정치적 동지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살피지 못하는 부분을 챙겼어. 구체적으로 여성에 대한 참여 폭을 넓혀주는 거랄지, 인권 신장을 해주는 거랄지, 이런 건 김대중 대통령 못지않게 그 양반이 내조를 해서 이후 여사에 공이 큰 거야, 사실은. 그러시군요. 아, 그 지방자치, 이런 그냥 단순히 뭐 시장군수를 자치적으로 뽑는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한국 민주주의라는 것이 관권으로 움직일 수가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눌러도 안 되잖아. 유승민이 아무리 그렇게 떨어뜨리라고 별짓 다 해도 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권이 미치지 못하는 토대를 만드는 게 지방자치야. 지방자치가 있음으로 해서 관건이 미치지 못하니까 이제 선의 프레이를 하니까 이기는 거야. 야당도 한번 정권을 잡고 여당도 독주해가지고 계속 뭐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여야가 바뀌는 거예요. 지방자치제가 그런 의미가 그런 있다가. 큰 의미가 있어요. 예, 큰 의미가 있어요. 알겠습니다.